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페이지 365페이지 마찰 손실수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찰 손실수는 시험에 자주 언급되는 파트입니다. 자, 배관 속에 유체가 흐를 때 자, 보통 손실 저항이 생기죠. 뭐 간의 표면 끝칠기라든지 뭐 굴곡 부등이에서 그것을 물의 높이로 환산한 것이 마찰 손실수두 개념이 됩니다. 자, 그래서 마찰 손실수두는 간마다 표면 끝칠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 마찰 손실 개수가 다릅니다. 마찰 손실 개수에다가 간의 길이죠. 간의 길이 이 메달을 간의 직경으로 나눠서 주의할 점은 이 점을 명심하시면 됩니다. 자, 간의 직경이나 길이는 전부 다 메달로 환산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유속의 자성에 두 배의 중력 가속도 개념이 됩니다. 뭐 중력 가속도는 9.8m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고려해 주시면 되는데 그래서 주의할 점은 바로 이 간의 직경과 간의 미터입니다. 그래서 이거 메다로 환산하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간의 직경에서 뭐 간의 직경 지름이 150mm였다. 그러면 메다는 10mm가 1cm고 100cm가 1m죠. 그래서 0.15m가 됩니다. 이렇게 대입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모하고는 반비례죠. 식은. 그래서 간의 직경이나 중력 가속도하고는 자, 마찰 손실수든 반비례 관계의 성립이 됩니다. 그리고 간의 길이나 유속, 마찰 손실 계수하고는 비례 관계가 성립된다는 점을 우리가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잘 기억해 두시고요. 그다음에 실내 환경 공기 성분 개념은 뭐 7회 때 출제되고 뭐 최근에는 언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뭐 일산화탄소의 양은 CO죠. CPPM이고 탄산가스 CO2 함량은 1000ppm 이하가 되어 주시면 됩니다. 뭐 상대 습도는 40에서 70% 사이가 적정 습도고요. 그다음에 공기 중에 섞이는 먼지 양 부유 분진이죠. 1입방미터에다 0.15mg을 기준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류 이동 속도 실내 기류죠. 0.5m/s 이하가 되고 온도는 보통 난방 기준이야 뭐 냉방 기준이 약간 차이 있는데 보통 18에서 26도씨 사이로 보통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366페이지. 자, 인체 열쾌적에 영향을 주는 변수 요소에 대해서 다루고 있죠. 그래서 물리적 변수 요인이 있고, 물리적 변수 요인은, 보통, 물리적 변수 요인이, 변수 요인 개념이, 실내 쾌적, 자, 이 보통 열쾌적에 대해서 실내 쾌적 사요소에 해당이 됩니다. 보통 뭐 온열감각 사요소라고도 칭하고요. 온열감각 사요소. 그래서 이것도 뭐 7회 때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기온, 습도, 기류, 복사율 이네 가지가 물리적 변수 요인이 됩니다. 그런데 물리적 변수 요인은 정량화될 수 있죠. 그런데 자, 이런 주관적 변수 요인인 개인적 변수 요인이죠. 주관적 변수 요인은 정량화될 수는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피하 지방량이나 차기 상대 차기량이라든지 뭐 운동량, 음료, 음식 이런 거에 관련돼서 열쾌적이 느끼는 개념이 달라지죠. 그래서 보통 나이가 많으면 추위를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그 이제 나이에 따라서도 달라지죠. 이런 것은 정량화될 수는 없지만 개인마다 편차는 있습니다. 이것을 개인적 변수인, 뭐 주관적 변수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억해 두시고. 그다음에 유효온도는 우리가 기후만 가지고 온도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유효온도는 이세 가지를 자 표현한 겁니다. 기온, 온도인 기온하고 습도, 기류 이 3요소를 조합해서 인간의 감각적인 온도인 체감온도를 표현한 것이 유효온도 Effective Temperature ET라고 합니다. 간단히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실내 공기 오염 척도는 CO2 바로 탄산가스 농도를 기준 잡고 있습니다. 보통 탄산가스 농도가 높아지면 비례적으로 우리가 실내 공기가 오염이 됩니다. 그럼 탄산가스 농도가 높아진다는 것은 문을 닫고 환기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뭐 다른 우리가 실내 환경 오염 물질들이 배출이 됩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간다는 점, 그래서 탄산가스 농도를 기준 잡고 있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열. 전열 개념은 열의 이동을 전열이라고 합니다. 열의 이동이 전열인데, 그럼 전열이 이루어질 때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보통 이런 벽체가 있었습니다. 뭐, 철근, 콘크리트, 자, 벽체가 있다고 하면 여기가 실내가 됩니다. 자, 이게 실내. 22도씨를 실내를 겨울에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실외가 현재 마이너스 2도씨라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보통, 이런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를 수밖에 없죠. 그러면 여기에서 실내에서 자, 이 벽체를 관통해서 흘러서 열이 이동해 갈 수밖에 없겠죠. 열이 이동해 가는데 이 전체 과정을 열갈류 현상이라고 해요. 열갈 어떤 공간에서 벽체를 관통해서 흘러갔죠. 그래서 열갈류 또는 열통가라고도 하고 열통가. 그래서 열갈류 현상 이렇게 칭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자, 이거 이 공기는 유체죠, 기체죠. 그런데 이제 고체죠. 그래서 이제 이 표면가의 열의 이동. 그러면 자, 이 공기하고 고체 표면 간의 열의 이동을 열 전달이라고 하죠. 매질이 다르기 때문에 기체에서 고체 표면으로 이렇게 열이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고체 내부에서 여기가 고온부겠죠. 여기 저온대겠죠. 바깥이니까 실외니까. 그럼 고체 내부에서 열이 고온부에서 저온부로 이동하는데 이것을 열전도라고 표현합니다. 열전도. 이제 열전도 현상이고 다시 고체 표면에서 이제 공기로 열이 이동하겠죠. 이것이 열전달. 이렇게 거쳐서 우리가 열이 이동하게 열갈류 현상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고체 내부에서 이제 열의 이동을 자, 고온부에서 저온부 열의 이동, 열전도, 그때 이동환율이 열전도율 개념이 되는 거죠. 열전도율. 그리고 이제 전 열갈류, 열이 통과해서 흘러간 것이 열갈류율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율은 크다는 것은 에너지가 많이 이동해 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열 효과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거의 반대 개념이 되는 게 역수죠. 반대. 역수가 열 저항이에요. 열 전도 저항. 열을 못 빠져나가게 하는 거죠. 열 갈류 저항. 열 저항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단열 영역이 우수하기 위해서는 이런 율은 적어야 돼요. 율은 적고 저항은 크면 일반적으로 이제 벽지 이런 것이 크게 되면 단열 성능이 우수해지는 거다. 단열 성능이 좋아지는 겁니다.
단일 성능이 좋아진 거죠. 그러므로서 결로 방지에 좋습니다. 유른 적으면서 저항이 커야지 거기에서 결로가 안 생기죠. 결로 방지상 유리하게 되는 거예요. 결로 방지 개념이 됩니다. 간단히 알아두시고요. 이때 열 전도율. 자, 열은 고체 내부에서 고온부에서 저온부로 이동하니까 열 전도율의 단위 개념이 자, watt per meter 입니다. 그래서 온도 1도 차이나 길이 1m다. 그래서 이거는 길이가 기준이 되는 겁니다. 길이 1m당 자, 우리가 이동한 율이고요. 근데 열 갈류율의 개념은 단위가 열가리는 watt per meter 자성 면적입니다. 1제곱 면적당 기준. 이것은 면적 기준이 되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저항은 역수기 때문에 열 전도 저항이죠. 열 전도 저항의 경우는 자, 반대로 위치만 바뀌면 됩니다. meter k per watt. 이것이 열 전도 저항의 단위가 되겠고, 열 갈류 저항의 단위는, 자, 메다 자성 면적이죠? K per watt. 이렇게 하시면 단위 개념이 됩니다. 아,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정확히 뭐 이해를 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측면 봐 두시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 369페이지. 페이지 369페이지 보면 자, 결로가 나옵니다. 결로. 뭐 결로라는 것은 자, 보통 대기상 공기는 습공기죠. 자, 습공기에는 수증기가 포함이 되죠. 공기 수증기가 포함되기 때문에 자, 일정한 온도에 도달하면 물방울 이슬이 맺히는데 그것이 결로예요. 자, 그럼 보통 여러분들이 차량을 탔을 때 차의 유리에 성의가 끼는 것, 이런 것이 바로 결로 개념이 되는 겁니다. 결로. 그리고 뭐 안경 쓰신 분들은 자, 바깥에 차가운데 안경을 쓰고 있다가 실내에 들어오면 따뜻한 실내에 들어왔을 때 겨울에 안경 표면에 성에 끼죠. 이런 것이 바로 결로 개념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결로의 원인 개념. 원인. 결로의 원인은 자, 거기 보면 여섯 가지가 복합적으로 해서 보통 생깁니다. 이제 결로의 원인을 공부하실 때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자, 아파트하고 한옥을, 각 한옥을 비교해서 학습을 하시면 보통 원인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현행 아파트는 실내 온도가 높죠. 한옥은 온도가 낮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창호지 한 장 가지고 실내하고 실외를 나누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1번에 실내의 뭐다? 온도차입니다. 실내 온도차가 클 때 결론은 잘 생깁니다. 실내의 온도차. 내 온도차에서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름에 맥주를 했을 때 맥주 안에 알루미늄 캔 안에 내용물하고 밖에 온다고 차가 크니까 생기죠. 온도차가 커서 내용물이 미지근하면 생기지 않습니다. 온도차가 클 때 잘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 실내에서 객하다 발생이에요. 자, 실내에서 객하다 발생인데, 자, 아파트는 현재 욕실이나 주방이 실내에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한옥은 별도로 자, 실내 욕실에 주방이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습기 가다 발생으로 생기는 게 습기 가다 발생이에요. 뭐 최근에 여러분들 저거 아닙니까? 집에서 뭐 수족관도 하고 또 뭐 습도 높게 유지해서 뭐 가습기도 틀고 그러죠. 그러면서 실내 습기 가다 발생으로 생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생활 습관이 환기 부족이에요. 자, 우리나라가 간혹 한옥에서는 일반적으로 됩니까? 자동 환기가 돼요. 창호지이기 때문에. 근데 최근에 아파트는 샤시가 설치되죠. 유리예요. 그럼 습기가 투과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기를 자주 해줘야 되는데,
환기를 안 한다는 게,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환기 안 합니다. 예? 그래서 환기 부족으로 발생이 됩니다. 원래는 이 공동주택은 뭐 2시간당 한 번, 시간당 0.5회 환기를 해야 되는데 보통 그렇게 해주는 분들은 없죠. 그래서 환기 부족으로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구조체 열적 특성에서 생겨요. 구조체. 자, 구조체 열적 특성에서 발생이 되는데, 자, 이겁니다. 가구 한옥은, 자, 나무나 흙벽돌 창호지요. 그럼 열의 이동이 좀 적죠? 열전데. 그런데 지금은 재료가 철근, 콘크리트, 유리, 금속, 이런 거 사용합니다. 열을 잘 이동해요. 근데 열을 잘 이동하는데 단열재를 시공해서 열의 이동을 차단했죠. 그래서 단열재 시공 안 한 부분에서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창호, 유리창 같은 데서 결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보면 시공 불량이죠. 그러면 단열재를 우리가 공사를 불완전하게 시공해 시공 불량으로 인해서 발생이 되고요. 그다음에 여섯 번째 시공 직후의 미건조 상태에 따른 결로입니다. 자, 그럼 이 미건조 상태에 따른 결로가 왜 생기는가? 지금 현재 여러분들 아파트 건축물이 보면 철근 콘크리트죠. 그리고 모르타르 벽돌 사다의 습식 공법을 쓰고 있다는 게 물을 사용하는 공법인데, 근데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빨리 서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건조가 안 된 상태에서 입주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섯 가지가 복합적으로 해서 바로 이 결로가 발생이 되게 됩니다. 그 점을 우리가 알아두시고, 그럼 이제 이 결로에는 기본적으로 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결로 부분은 결로에서 이제 기억하신 이제 표면 결로가 있고요. 결로에는 표면 결로, 표면 결로하고 내부 결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표면 결로란 것은 실내 표면에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가 실내가 됐을 때 실내 표면 벽체나 유리창, 샤시 포맨 이런 데서 여기에서 결로가 생기는 게 이것이 표면 결로의 개념이 되고, 그런데 투습을 하게 되면 습기가 투과에 들어갔을 때, 자, 투습을 해서 습기가 투습을 해서 내부에서 생기는 게 바로 내부 결로 개념이 됩니다. 결로는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표면 결로하고 내부 결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표면 결로 중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일시적인 결로가 있고요. 그러면 일시적인 결로는 무엇이 일시적인 결로에 해당이 되는가 하면, 예를 들어서 자 우리가 욕실에서 샤워를 합니다. 욕실에서 샤워를 했을 때 욕실 거울 표면에서 생기는 일시적이 생겼다가 목욕 다 하고 나면 거울 표면 안 생기죠. 이렇게 조금 시간이 흐르면 이것이 일시적인 결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상태만 되면 계속 생기는 지속적 결로,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럼 일시적인 결로는 사실 욕실에 가다한 습기 때문에 생기는 거죠. 샤워를 하다 보니까 습기 많이 생기죠. 그럴 때 일시적으로 생기는 것이 일시적 결로 개념이 됩니다. 그리고 내부 결로는 우리가 보통 이 투습을 했기 때문에 생깁니다. 그래서 결로 방지객을 잘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결로 방지객에서 특징, 자 표면 결로, 자 표면 결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 이 표면하고 실내 자 이 표면에 자 이 실내 표면 온도하고 관계선에 이 실내 표면 온도하고 실내 공기의 노점 온도의 관계성이죠. 실내 공기의 노점 온도. 그러니까 노점 온도는 이설이 맺히기 시작하는 온도를 우리가 노점 온도라고 칭했습니다. 그럼 이 노점 온도가 자 보통 습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습도가 높으면 노점 온도는 높아집니다. 그러면 결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 실내 표면 온도가 높아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낮춰야 돼요.
그러면 얘가 높으면 생기고 얘가 높으면 안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결로를 방지할 수가 있죠. 결로를 방지하는데 실내편도 높이고 실내공기 노점온도를 낮추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실내공기 노점온도보다 표면온도가 높게 설계를 하면 결로는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저걸 연상하시면 된다. 차에 성에가 꼈을 때 버튼을 누르면 차에 뒤에 유리에 성에가 없어지죠. 열선 넣으면 그것이 표면온도를 올려주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 우리가 저기에서 이렇게 하죠. 앞 유리는 뜨거운 바람으로 붙이죠. 그 표면온도를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실내 표면온도를 높이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느냐? 자 이거죠. 이것이 단열재를 시공하는 거예요. 단열재에 시공을 해서 열 간류 저항 값은 높이고 율은 떨어뜨린 거죠. 그래야지 표면온도 올라가 차갑지 않게. 그러면 이 안쪽에다가 단열재를 시공을 해주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단열재를 공사해 주면요 어떻게 됩니까? 뭐 외단열해든 밖에 단열재든 그러면 표면온도가 올라가잖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단열재 시공은 이 단열이 좋겠죠? 기본적으로 이렇게 벽체가 있을 때 여기가 이제 실내가 되면 단열재는 이 외부에 설치해주면 좋겠죠? 외부에 외단열 형태를 쓰게 되면 외부에서 차가운 기온을 차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실내를 난방을 했을 때 이게 데워지면 식지 않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겠죠? 그래서 단열재를 시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단열재. 그래서 사람도 온도 올리려고 하면 단열재 공사했죠? 표면 온도. 우리가 올리기 위해서 그렇게 해주고 있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실내 표면온도를 높이는 방법은 난방을 하는 거예요. 난방. 그러면 난방을 하면 실내 온도가 높아지면 공기에서 벽체로 열이 전달되겠죠. 그래서 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난방을 해서 실내 표면온도를 올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 공기의 노점 온도를 낮춘, 노점 온도는 습도의 영향을 받을 수 없겠죠? 그래서, 실내 습도를 낮추는 거예요. 실내 습도를 낮추는 겁니다. 그러면 실내 습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실내 수증기 발생을 어떻게 억제하는 거죠? 실내 이 수증기 발생을 최대한 억제를 시키는 거예요. 발생을 억제하는 거예요. 억제를 하고, 그 다음에, 자, 이, 실내 수증기 발생이 되더라도 실외로 배출해주면 되죠. 실외로 수증기를 배출해주면 돼요. 배출해주는 방법이죠. 그럼 결과적으로 환기하라 이거예요. 환기. 뭐, 기계 환기를 하든, 자연 환기를 하든, 환기를 해주면 되죠. 환기를 자주 해주면 결론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문 열고 달리면 결로는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차량 탈 때, 자, 여름에, 탔을 때, 뭐, 성에가 잘 끼죠. 그래서 어떻게? 창문을 열고 달리면 결로는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환기를 자주 해주는 방법이 바로, 노점 온도를 낮춰서 결로가 생기지 않도록 해주는 방법에 속합니다. 그래서 거기 371페이지 7번에 보면 실내 측 벽의 표면 온도를 실내 공기의 노점 온도보다 높게 설계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거 가지고 몇번 다뤘고요. 그다음에 6번에 보면 자, 이거는 내부 결로 방지 대책에 해당이 되죠. 내부 결로를 방지하기 위해서 자, 방습층을 설치해 주는데 방습층. 그러면 보통 내부 결로는 투습을 해서 발생하는 현상이에요. 습기가. 자, 이 실내 수증기가 생겼을 때, 자, 이 벽체로 투습을 했기 때문에 내부에서 결로가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투습을 방지를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실내 측 부분에다가, 여기에다가 방습층을 설치해서 방습층 또는 방습막이라고도 합니다. 방습막. 방습층 또는 방습막을, 방습층을 설치를 해주면 됩니다. 설치해서 습기가 투과되는 걸 방지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방습층의 예가 바로
주방의 타일이에요. 주방의 타일. 벽에 타일 설치는 것이 바로 방습전경입니다. 보통 주방은 북쪽으로 많이 있죠. 그렇다 보니까 습기가 투과에 들어가면 겨울에 문제가 생겨지, 결로가 생기면서 자 동해를 입어버리면 부피 팽창하죠. 그럼 균열 생깁니다.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방습막, 방습층을 설치해서 결로를 방지해 주면 된다. 그리고 5번에 본 기구를 벽체에서 5cm 이상, 10cm 이상 떨어 이격하라는 거죠. 10cm 이상.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자, 공기가 정체되면 결로가 생기시기 때문에 충분히 이격시켜줘서 원활하게 공기가 순환할 수 있도록 해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우리나라는 자, 이상하게 가구를 벽에 딱 붙착해 놨죠. 그때 이제 이사 갈때 보면 가구 뒤에 벽지나 곰팡이 펴 있는 게 바로 결로가 생겨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4번에 벽체 열 간류 저항을 크게 해야 돼요. 자, 그럼 열 간류 저항을 크게 했다는 것은 열 간류율은 적게 해야 돼요. 유라고 저항은 반대라 했죠. 헷갈려서는 안 됩니다. 저항값은 크다는 것은 열이 못 빠져나가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율은 적어야 돼요. 열의 이동은 그 점을 명심해 두시면 됩니다. 그 점을 정확히 우리가 학습을 해 두십시오. 그리고 370페이지 보면 열교 현상에 나겠죠. 열적 치약부로 열의 이동이 열교 현상이 되는데 그럼 열교 현상이 일어난 부분에서 결론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은 어느 때 심한가 그걸 다뤄놨죠. 그래서 기억해 보시면 실내 온도 차가 클수록 결론은 심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겨울에 우리는 결로가 많이 생기죠. 여름에는 저런데 맥주 캔뭐 시원하게 드시기 위해서 냉장고에 들어간 맥주를 밖에 꺼내면 외부 온도하고 내용물 온도가 차이, 그럴 때 생기는 거죠. 여름에 주전자에 찬물을 떠왔을 때 있죠. 밖에하고 온도 차이에서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습도가 높을수록 심합니다. 자, 그래서 절대 습도 높을 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 혼자 차를 운전하면 잘안 생기잖아요. 그런데 여러 명이 타면 절대 습도 높아지죠. 그렇기 때문에 심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벽체 열 간류율이 높을수록 잘 생깁니다. 열 간류율. 그래서 이제 열 간류의 적은 벽체를 구성해 줘야 되겠죠. 그리고 저항은 반대라 해서 열 전도율이든 열 간류율이든. 그래서 이제 결로 방지하기 위해서 율은 적어야 되고 저항값은 커야 된다 했습니다. 기억해 두시고 그다음에 환기가 부족할수록 결로는 잘 발생을 하는 거예요. 환기를 자주 해주면 결로는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을 열고 달리시면 돼요. 차에 승객이 끼면 문 열고 달리면 추워서 그렇죠. 결론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개념을 정확히 이해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해 두시고. 자,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잠깐 휴식하고, 374페이지 급수 설비 파트 하도록 하겠습니다.